안녕하세요. 인물용서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용서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세계적인 음악인 래퍼 카네 웨스트와 그의 아내인 모델 김 카다시안입니다. 미국의 래퍼, 프로듀서, 패션 디자이너로 이름의 정확한 발음 기호는 카네인데 미국 힙합계에선 보통 단순히 예라고 부르는 일이 많죠. 그리고 2018년 9월 30일 그의 활동명을 공식적으로 예로 바꾸었습니다. 래퍼로서 스타덤에 오른 이후로 활동을 할 때마다 음악계를 뒤흔드는 인물로 여러 방면에서의 논란과 패션이 스타로서의 영향력 등도 대단하지만 음악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대중은 물론 업계에도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으며 수많은 아티스트에게 천재로 불리는 음악인입니다. 그의 경력은 최근 10년간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독특합니다. 힙합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상호 보순적인 두 가치인 자기애와 사회 참여를 그만큼 자연스럽게 표현했던 래퍼도 없고, 또한 예술적인 화려함과 호화로움을 그만큼 효과적으로 드러냈던 프로듀서도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그의 음악을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암시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골몰하였고, 그러면서 하류층 문화인 힙합이 중산층의 이념과 고상한 예술계가 표방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프로듀싱을 시작했으며 수많은 힙합 가수들의 곡을 만들어주면서 차츰 인지도를 쌓아갔는데요. 처음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제이지의 6집 앨범인 더 블루프린트의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그는 소울 하이피치 샘플링 기법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기존의 소울 음악에서 샘플을 뽑아오고 보컬의 피치나 속도를 올려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카네는 래퍼가 되기를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행했던 갱스터 래퍼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카네의 중산층 배경 때문에 카네는 음반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제이지도 그가 래퍼로 데뷔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표방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마침내 카네는 자신이 프로듀서로 일했던 음반사인 라크펠라 레코드와 계약을 성사시켰고 본격적으로 래퍼로서의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2004년 첫 앨범 더 컬리지 드롭 아웃을 발매 전 세계적으로 500만 장 이상이 팔려 첫 앨범부터 대박을 터뜨리면서 래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그는 옷을 잘 입기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패션 부분에서도 유명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미국의 패션 트렌드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며, 옵 화이트의 CEO이자 창립자인 버질 아블로와 옛날부터 절친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카네는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셀럽 중한 명이죠. 그가 에어 조던과 나이키 에어이지를 신고 지방 시위를 입었을 때 그 스타일이 유행했고, 그가 아이다스와 계약 후 부스트 시리즈를 만들고 신으니 그런 스타일이 또쭉
유행 중입니다. 최근에 그의 공사판 느낌인 트레이닝복을 위주로 입고 부츠나 올드한 세이브의 넛노류 신발을 자주 신습니다. 카네는 아디다스와의 거대 계약 체결로 630억 원의 빚을 단숨에 갚아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재산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300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앞서 말한 빚이 있었고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 줄기 빚진 아디다스와의 계약을 한 것이죠. 계약금은 무려 약 1조 1,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몇 년 동안 나누어 받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카네는 음악으로만 최소 200억에서 5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부인 킴 카다시안은 모델 겸 영화배우로 지금의 카다시안가를 만든 중심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카다시안은 카니에 웨스트와 결혼한 후 그의 이름을 따라 김 카다시안 웨스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니셜을 따 KKW 뷰티를 만들어 돈을 끌어모았죠. 셀러브리티 중에 셀러브리티 카다시안 패밀리의 딸들은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킴 카다시안은 지난해 포브스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셀러브리티 30위에 선정되었고요. 지난해 그녀는 두 번째 사업으로 속옷 브랜드 스킴스를 론칭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전 제품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접속이 지연되는 등 김 카다시안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었죠. 그 당시 그녀는 몇 분 만에 200만 달러를 벌어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제품이 누군가의 가장 가까이에 닿을 것이라는 사실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튼튼한 원단으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스킴스는 모든 체형을 위한 언더웨어입니다. 그렇게 KKW 뷰티와 스킴스 모두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하는 킴 카다시안. 최근에는 스킴스 제품을 소개하며 판매 수익금 중 100만 달러, 하나 12억 2천만 원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음악인 래퍼 카네 웨스트와 모델 킴 카다시안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